예, 로즈우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네. 유튜브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인데요. 꽤 길어요. 한 50분 정도 되는데 마틴 사장 악기 만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깁슨 마틴 테일러인가? 이렇게 이렇게 그 데리고 댕기면서 이제 그린피스 같은 단체가 네네네. 이렇게 많이 아저 산을 하나를 다 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아예 없어졌고 아예 그냥 네. 여긴 다 아람들인데 이렇게 머리 민 것처럼 바리깡으로 이만큼이 없어졌는데 어. 막 그걸 막 트럭으로 싣고 막 있어서 저게 다 악기사로 가는 나무다. 아. 아니 가구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굳이 그 악기한테만 다 넘겨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그 좀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뭐 여기가 그리고 로즈우드를 이게 통 로즈우드도 아니고 네. 여기만 붙이잖아요. 여기만 네. 붙여 통기타도 얇게 켜가지고 네, 축구판에만 네. 쓰잖아요. 그런데 그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낱낱이 막 그래갖고 뭐 어쨌든 그 지역별로 뭐 로즈우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체목을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벌목이 아예 금지된 지역도 있고 예전에 뭐 로즈우드는 애초에 뭐 혼두라스 마호가니 그런 때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그게 점점 그 지역별로 벌목이 금지된 나무가 생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혼두라스 마호가니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즈우드 뭐 브라질리안 로즈우드 뭐 어느 지역은 예. 이제 벌목이 금지되고 어디는 뭐 못 쓰게 되고 막 이러면서 예. 생기는데 요새 이게 점점 더 많아지면서 로즈우드가 이제 가격대도 올라가고 점점 더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번 편에도 우리 스탠다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싱싱싱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포페로가 나쁜 나무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스티브 레이번 시그니처에 붙어 있는 나무가 포페로인데 나쁜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좀 궁여지책으로 하게 한다 그런 건 좀 뭔가 음모론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텐더가 로즈우드를 사갖고 버리나 그냥? 네, 네 그렇습니다. 스노박 마호가니 사갖고 집 짓고 그러나? 네, 그러게요. 네, 뭐 로즈우드를 어쨌든 뭐 지금까지 아껴 오셨던 유저분들에게는 이렇게 로즈우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부터 로즈우드 싫어했기 때문에. 네, 원래 메이플 지팡. 그냥 메이플 쓰면 되잖아. 그건 벌목금지 안 당해. 그냥 밖에 나간다 메이플이랑 엘도야. 그렇죠. 발에 채는 게 메이플이고 네. 여기 단풍나무에 껄키는 게 괜히 저기 이름이 오리나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네. 오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200m마다 하나씩.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오리면은 2km인데. 2kg인가? 네, 심리가 4kg죠. 네, 오리가 오리 2kg인데 2kg마다 하나씩 2kg마다 있으면? 하나씩 계속 있다. 아, 그럼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아 그렇게 되면 예. 흔하다는 얘기죠. 흔하다는 얘기죠 오리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 저기 문화 살롱의 결론은 흔한 나무를 사랑하자. 흔한 나무를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 예. 아. 그거 없는 걸 자꾸 붙이고 그래. 그것도 내 거에다가. 없는 거를 자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가격도 올라가고 자꾸 이제 뭐 벌목 금지도 당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 기타는 좀 피아노는 디지털 피아노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집에다 놓기도 좋고 그렇게 좀 뭐가 이렇게 대체 아예 대체 품목이 있는데 기타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나무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 이제 리치라이트 쓰시죠. 리치라이트. 네, 리치라이트 기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다 뭐 그냥 합성 수지로 만든 네. 막 그런 기타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타 제조사가 더욱더 화학 쪽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더욱더 괜찮은 야, 어떤 내 그런... 기타 끝내준다 LG 네. 케미칼이야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바디 재질을 만드느냐 지판 재질을 만드느냐 나중에 나 이제 여수 공장 가서 사왔어 네 수십 년 후에는 화학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합성 수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무를 능가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저거 하면 제가 노벨상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아, 나무 비슷한 합성 수지 나무 비슷한 합성 수지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대체제는 있을 것이고 대안은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것입니다. 네. 네 포페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싱싱싱에다 묻혀서 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 험싱싱에다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맥펜의 스탠다드 스터디캐스터 HSS 포페로 모델입니다.
89만 9천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모던 CCM 내 포페로 지판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머신 헤드 42mm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 9.5인치 241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21 미디엄 점프 프렛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에 스탠다드 싱글 코일 스트랩픽업과 스탠다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투톤 그리고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픽업 빼고 다 똑같습니다. 네. 신체 검사 바로 해보겠습니다. 98이겠죠? 984574 네. 네, 98. 네, 이건 안 져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것만 됐고 네, 뒤에만 되겠습니다. 984574 73 73? 네, 오히려 더 더 가늘 가늘입니다. 근데 네, 이거 이거는 조금 신경 썼네요. 되게 얇게 얹었네요. 퍼페로를 뒤에 스컹크라인도 있고 아까도 그랬지만 네, 네 스컹크라인은 그냥 뭐 그냥 무늬로 해놓은 무늬로 해놓은 거죠. 거거든요. 이게 좀 심심해 보이니까 네, 어차피 이거 열어가지고 트러스 받고 얹는 거라 네, 네 무게 쓰시죠. 짜잔 아까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픽업 무게가 좀 느껴져요. 험버커가 아무래도 저 자석이 많아서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네. 예상은 해봅니다만 이건 약간 거의 찢기네요 이제. 네 짜잔 네 무게 몇 대 몇? 야 5051 네 눈치 싸움 역시 눈치 싸움 이 왜 이래 네 이게 이렇게 됐네요. 예 짜잔 야 무겁네요. 엄청 무겁네요. 생각보다 3.70이었습니다 네. 눈치를 너무 아니, 근처에서 봤네요. 네, 너무 확 질러도 될 뻔했습니다. 3.70 네 그러네요. 약간 네. 너무 눈치를 치졸하게 본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 이제 팬더 앰프고요. 험버커에 물렸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험버커죠? 아닙니다. 이제 갑니다. 아 이제 가는 거군요. 미들 픽업이고요. 이게 사운드가 진하긴 진해요. 험버커랑 미들이랑 섞었고요. 빨리 험버커. 오. 오. 마샬 험버커 소리 좋네요. 네. 싱글은 미들 험버커 팬더 게인 험버커스입니다. 싱글은 오 그렇군요. 오. 차이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 게인 톤이 사운드 좋네요. 험버커 네. 마샬 게인이고요. 험버커고요. 오 세다. 굿, 지금 굿, 게인 굿, 굿. 6인데 이 정도 나옵니다. 6이에요? 네. 한 7, 8까지 나오죠. 뭐. 네. 오 좋다. 시원하네. 단순 명료한 어떤 힘이 딱 느껴지는 예, 네, 예. 그런 험버커 사운드입니다. 시원해서 좋네요. 잘 어울리네요. 중음이 적당히 있고 로즈우드는 중음이 조금 많아요. 땡땡 깡깡깡깡깡 이런데 이건 네. 좋네요. 어우 좋다.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 심플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락킹한 반주에다가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랑 상성이 좋네요. 파워페러가. 아, 좋아도 너무 좋은데요? 네, 좋네요. 저거보단 좋네요. 베이키드 메이플보다 좋네요. 저거 솔직히 진짜 무늬만 로즈잖아요. 메이플, 네. 네. 베이키드 메이플과 확실히 파워페러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1893화의 아이바네즈 잼 77WDP 모델이었는데요. 전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었던 그런 잼이었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닉네임이 등장을 하셨어요. 커클랜드 생수를 먹는 해밋. 네, 커크 해밋을 이렇게 풀어서 써주셨네요. 커클랜드 생수를 먹는 해밋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도 수준이 많이 올랐네요. 덜덜덜. 마호가니와 로즈우드가 첨가되어 풍미가 좋아진 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커크해미님 생수 보내는데 저기 선물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생수일 것 같아요. 선물로 생수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주주님이 생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막 여기 준호가 있어서 참 편하네 이렇게 들으려고 되게 편하네 진짜.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여갖고 안 썼는데 그냥 기타에 대해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싱싱싱보다 험싱싱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포페로를 고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험버커랑 상성이 좋다. 그래 탕탕 튀겨갖고 아야 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그 포페로 모델이 그냥 일반 기본 포페로라면 이거는 이제 아몬드 포페로. 아 그렇죠. 아몬드 포페로 큰차죠. 네, 큰차하고 네. 아주 강하고 이 초코 이 두께도 네. 남다르고 약간 하나의 옵션이 더 붙은 그 정도의 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몬드 빼빼로에다 붙인 거구나. 네. 아 머리 좋다. 아몬드 포페로의 날은 3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막 만들고 있어요. 멋대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좋아서 조금 올려서 적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소주가 냉면 냉면 8.5 그렇죠. 험버커와 상성이 아주 좋다. 상성값이죠. 상성값.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좋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험엄입니다. 험엄인데 재규란 말입니다. 재규 험엄인데 재규 험엄 과연 역에 어떨지. 역을 찔러서 포페로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상이 가능할 듯 도저히 모르겠는 네, 바로 도저히 모르겠는 재규 스페셜 험엄 포페로. 네. 야, 저거 기대되네요. 네. 이거는 야 어떨 것 같아요? 잘 되면 누드 빼빼로고 네. 누드 포페로고 네. 잘 안 되면은 네 그 초콜릿 다 털어낸 그냥 민자 몽둥이만 남은 포키죠. 네. 포키 잘하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건 네.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험엄 제규어 포페로로 돌아오도록 야, 예. 네 하겠습니다. 포페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채널 고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